이제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녀 교육 두 번째 시간을 오늘 설교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 보통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하려면 자녀 교육이 잘 되었을 때 이제 그런 분들은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크게 성공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케이스예요. 그냥 대부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녀 교육을 정말 이렇게 잘했다는 분들이 사실은 드문 것 같아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돈이 많으신 재벌인데 다른 거는 돈으로 다 되는데 두 가지가 안 된다 그래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은 자녀 교육이 안 되고 또 골프가 안 된다는 다른 거는 다 되는데 돈으로 안 그 두 개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을 했고 우리 자녀들을 아직도 이제 키우고 있지만은 늘 기도 제목이고 늘 고민이고 이것이 과연 맞는 길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늘 생깁니다. 참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미국 생활을 유학을 와서 여기서 한 1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좀 비슷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비슷한 그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니까 제가 여기 칼스베드에 한 4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5번 하이웨이 타고 늘 지나다니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 교회를 보면은 성도님들 보면은 아 저랑 이렇게 비슷한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셨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공감대가 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성공하기를 원하지만은 사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보면은 성공보다는 어떻습니까? 실패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무리 성공하신 그런 우리 성도님이라 하실지라도 사실 그 여정, 그 과정을 들어보면은 수많은 실패를 반복을 해서 오늘날의 그 기업을 일구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공부도 이렇게 참 성공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뭐 개중에는 있겠지만은 참 보면은 대부분 뭐 이렇게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케이스보다는 그런 이제 실패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늘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실 때에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도 참 주님의 자녀로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아이들을 보니까 이제 여기서 태어났는데 저희 이제 문화권이 또 이제 한국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갈등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들은 다 그러지만 딸들을 참 이뻐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딸을 굉장히 이뻐해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 사람이 나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유학생활 중에 제가 많이 시간을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한번 제가 우리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나중에 아빠 나이 들면은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딸이 이쁘니까 늘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그러면 아빠랑 같이 살지. 저는 이제 그런 대답을 사실 기대했어요.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중에 늙으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I'll take you nursing home 그러더라고요. 깜짝 그러니까 그 제가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니까 얘가 너 아니야 아니야 나 아빠랑 같이 살지. Too late 늦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사실 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당연한 그런 길이고 뭐 그런 삶인데 여기 삶이 이제 아빠의 마음에서는 좀 이제 섭섭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제 좋은 경험 또 어떤 때는 좀 섭섭한 경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이제 주일날 그 하루 아이들 신앙 교육을 갖고 이 세속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이 참 우리 주일학교의 선데이 스쿨의 이것이 딜레마인 것 같아요. 집에서 저희들이 양육해보려고 하지만 적당한 어떤 방법도 없고 아이들이 또 뭐 잘 말 듣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을 시킬까 신앙으로, 그것이 늘 고민이에요. 제가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저는 시카고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희 그 집 근처에 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왜냐면은 여름에 그 VBS라고 하죠, 여름 성경학교, 그런데 6주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6 weeks.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한 300불 뭐 400불 이제 그렇게 페이를 하지만은 아이들 이제 그 아침에 가면은 가서 이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물론 중간에 뭐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어떤 때는 이제 필드 트립도 가고 그러는데 이제 6주를 아이를 공부하는데 이제 하루는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초등학교 3학년 됐어요. 근데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아빠, my life is changing.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예, 물론 아까 뭐 I'll take you nursing home에는 섭섭했지만은 예, 아빠, my life is changing.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아, 그래서 이 말씀 교육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서 찬양하면서 이 교육을 받는, 신앙 교육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방학 때 되면은 이제 집으로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 그 젊은 대학생들이 이제 발란티어로 그 교사 선데스 그 이제 여름 성학교 티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많은 우리 한국에 돌아가시는 한국 분들은 자녀 때문에 참 힘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아이를 데려갔는데 데려와서 이제 그 초등학교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보니까요, 학교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너무 이제 고민이 됩니다. 정말 이 아이가 잘 커주고 그러길 바라는데 학교에 가서 적응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성적도 시험을 보면 맨날 뭐 30점, 40점.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공부를 잘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한글 학교를 다니고 했지만은 또 초등학교의 그 공부는 완전히 그 다른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 데려 들어갈 때 제가 한 가지 우리 아이에게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미국에서 교육 시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 그렇지만은 그 VBS 그 여름 성경학교는 내가 그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는 내가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간 그 다음 해에, 학교 생활이 너무 고되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이제 그 시카고에 있는 그 가나안 철치, 케이난 철치였는데 이제 거기를 그걸 보냈어요. 예, 그리고 저희도 이제 같이 왔습니다. 이제 와서 6주 동안 그 또 여름 성경학교를 너무너무 애가 재밌게 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 라운드 티켓을 끊어왔는데 저만 들어가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래서 기러기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카고는 너무 멀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캘리포니아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저도 몇 번 와보니까 날씨도 좋고 또 한국에서 방학 때 제가 와야 되니까 좀 가깝잖아요 그래도. 예, 또 겨울에 춥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칼스베스 샌디에고 쪽에 자는 친구 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그쪽으로 와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근데 또 거기서 잘 했어요. 예, 주니어하이 잘 자랐습니다. 근데 하이스쿨을 가는데 하이스쿨 가니까 이게 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하이스쿨 가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제일 힘든 시기가 언제냐? 언제겠어요? 하이스쿨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무슨 시기라 그러죠? 청소년 사춘기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 보면은 오늘 뭐 오후에도 좀 공부하겠지만은 그 보니까 아이들마다 그 별명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sixth grader 뭐라고 부릅니까? The pure minded, 순수한 영혼. 그러니까 6학년까지는 괜찮아요. Sixth grader is okay, 그죠? 이제 세븐스 그레이드는 뭐가 됩니까? The trouble maker. 애들 이제 말썽 피기 시작해요. 그죠? 애들이. 그 다음 이제 8학년 되면 뭐라 그럽니까? The first offender. 애들이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해요. 뭐 이제 훔치기도 하고. 예. 근데 9th grader? 뭐라 그래요? The perfect offender.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미국에 우리가 그런 말을 써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 이제 나인스 그레이드 되면요, 정말 애들 이렇게 죄를 져도 부모님들이 몰라요. 예. 그 다른 말로 또 뭐라 부르지 아세요? A little monster.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인스 그레이더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예, 몬스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 우리 양육 아이들 할 때에 부모님들의 양육이 그래서 이제 실패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이들과 충돌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예, 그때는 그냥 아 제가 사람이 아니니까 몬스터니까 아 저러겠지. 아까 우리 목사님 그 우리 따님이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예, 그래서 헌금, 우리 사모님이 이제 오늘 헌금해야지. 근데 사모님이 헌금을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막 전화해서 야 빨리 와. 헌금 바뀌었어. 헌금 봉투. 그러니까 얘가 싹 주면서 뭐라 그래. 주면서 아 미치겠네. 그러면서 내려가시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도 당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나인스 그레이드 되면요, 여러분들 이제 예,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아들도 똑같아요. 주니어하이까지 너무 이제 뭐 공부도 뭐 다 애들 여기 열심히 하면 잘 하잖아요. 근데 하이스쿨 가니까 완전히 total different. 그래서 이제 또 더군다나 제가 또 같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 데려와서 여기서 이제 하는데, 그래도 미국에 저희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비슷하잖아요. 좀 우리 아이들 잘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 정말 좋은 교육을 시켜보려고 저희들이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뭐 프라이데이 되면은 뭐 이제 다 뭐 맨날 그 비치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 뭐 파리 맨날 파티한다 그러고 통제가 안 돼요 아이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사역을 접고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온다. 제 교회 가서 이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제가 내놨어요. 우리 아는 집사님들, 우리 동역자들한테. 첫 번째는 제가 돌아온다. 두 번째는 아이들 우리 집사람 데리고 한국으로 다 철수한다. 그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가 뭐였냐면 제가 그때 이제 필리핀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필리핀에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필리핀은 뭘 씁니까? 그 랭귀지가 영어를 쓰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필리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저한테 이제 사인을 주시냐면은 필리핀으로 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저희 집사람 결정을 하고 이제 여기서 옮겼어요. 필리핀으로. 근데 이제 뭐 저랑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괜찮아요. 저희는 뭐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아봤고. 또 뭐 필리핀 좋잖아요. 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거기 뭐 맹고도 굉장히 맛있고 아주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애들은 너무너무 쇼크를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교육만 받다가 한국에 물론 잠깐 갔다 왔지만은 세상에 이런 세상이 아이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살던 아이들은. 가서 이제 처음 했는데 샤워를 하다가 물이 안 나와요. 물이 그냥 뭐 갑자기 끊겨요. 예, 그리고 이제 블랙아웃 뭡니까? 그냥 그 전기가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집에서 냉장고에 뭐 채워놓은 거 다 그냥 동네 사람들 나눠주고 3일 동안 뭐 마닐라 시내에 가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막 그냥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내는 좀 어려서 그런 걸 잘 몰랐지만은 큰 아이는 이제 디프레션이 온 거예요. 이제 그 서포마을 이제 2학년 때부터 다니는데. 물론 거기도 다 영어로 하는 학교지만은 근데 뭐 여기 미국만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얘가 막 매일 우울해하고 너무 막 토요일만 되면 우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그렇게 나가서 재밌게 놀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제 반항을 합니다. 아빠 내가 그런다고 아빠가 이런다고 내가 선교사 될 줄 알아? 제가 이제 선교사 시킨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야 나는 너를 선교사 만들 생각 없어. 세상은 미국 캘리포니아 여기만 네가 사는 세상이 아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 한번 보라고 나가서. 예. 근데 얘한테는 그게 it doesn't work. 그게 뭐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막 어떤 때는 막 일을 팍팍 깔아요. 자기가 그 폭탄이 밤을 갖다 학교에다 설치해서 그 터트려 버리겠다 그러고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도 힘들었죠.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같이 이제 기도하고 참 이 아이가 빨리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서 좀 이제 그러면서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그러니까 이제 서포모아 주니어 그냥 허송 세월이 지났어요. 공부도 막 하나도 안 해. GPA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이제 거기 이제 CCF라고 굉장히 좋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베델 교회 같은 참 좋은 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그 필리핀 사람이지만 그 차이니스 필리핀어예요.
근데 정말 말씀 메시지가 좋으시, 연세는 꽤 드셔. 거의 뭐 얼마 세븐이 한 70 되신 분이신데 이제 강의 설교를 쭉 하시는데 이제 연세 드신 분이니까 뭐 부흥의 설교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잔잔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론 이 아이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 날부터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성경님께서 타치해 주신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변하는 건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타치해 주시면요, 한순간에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 자녀, 우리 양에게 있어서 늘 저는 좀 하나님께서 타치를 해주셔야 된다. 정말 이건 mysterious intervention, 신비한 개입이에요. 예.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이제 막 정신 차리고 마지막 시니어에 와서 이제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뭐 이제 거기에 임원 뭐 그 이제 그 뭐 이제 학생들 모임 그런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뭐 이제 스텝으로 가서 일하고 또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시니어 때 아무리 열심히 한들 어떻습니까? It's too late. 늦었죠. 예. 그렇지만 하여튼 본인이 너무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미국으로 왔어요. 예, 와서 이제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 그 하는 과정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역시 우리 자녀 양육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 우리 성령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타치해 주시기를,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자세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작은 실패의 경험이 하나 나와요. 이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참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참 드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어부였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 아, 참 하여튼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제 절망하고 좀 좌절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네, 이제 정리하는 거죠. 정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그 배를 좀 연단으로 사용하겠다. 강단으로.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아마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셔야 되니까 좀 내가 네 그 배를 사용하고 사람들을 이제 해변가에 앉혀놓고 이제 강론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졌어요. 순종했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순종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그 전날도 지금도 같은 시몬 베드로예요. 그리고 장비도 똑같은 장비, 그죠? 그 전날 사용했던 장비, 그물, 배 타고 나왔어요. 다른 데 간 것이 아니에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똑같은 데 가서 던졌어요. 근데 무엇이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왔는가?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는 3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때가 앉으사 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실패의 자리에서 어떤 영역이든지 실패의 자리에서 그런 어떤 뭐 성공 좀 이렇게 세상적인 말 같지만 그래도 아무튼 성공의 자리로 좀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모셨습니까? 배에. 예, 시몬의 배라. 그러니까 배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배라는 것은 뭐냐면 삶의 터전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어떻게 보면요. 와서 앉아있고 우리 말씀 듣고 우리 찬양대, 성가대 들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예,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은혜로운 말씀 들으면 참 기쁘고 좋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참 쉽습니다. 열심히 와서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나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은 또 이제 다른 세계가 있고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있고 또 유혹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삶의 어떤 그 모드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베드로가 성공했을 때 보니까 바로 삶의 현장에 자신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셨던 그 비결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한국에서 지도해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주일날은 참 신앙생활이 좋은데 나가서 신앙생활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유혹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기도가 나온대요. 주님, 제가 주일날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주차장 봉사도 하고 저녁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근데 주중에는 좀 딴 데가 계셔주세요. 막 그런 생각이 든대요.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어떤 때는 뭐 원하지 않는 그런 뇌물도 좀 줘야 되고 against the law, 어떤 때는 막 이런 좀 어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어떤 신앙의 어떤 가책,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인 것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주님을 이제 믿게 된 것은 사실은 그런 분들의 챌린지, 도전을 통해서였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자라고 이제 대학교를 가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카투샤, 이제 미군 부대 있죠. 그 US 아미, 한국에 있는, 나와 있는 이제 거기를 갔어요. 이제 거기를 갔는데 원래 이제 한국에서 그 카투샤를 가려면은 좀 이렇게 편하려고,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미군 US 아미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많이 가는데 저도 이제 그러려고 갔어요, 사실은. 근데 가보니까 조금 이제 그 짭이, 안 좋은 짭이 걸린 거예요. 트레일러, 트럭 드라이버가 돼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한국에서 운전도 못했는데 여기 막 트레일러 다니잖아요, 큰 거. 그거 걸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막 훈련도 막 트레이닝도 너무 막 강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교회를 갔어요. 예, 이제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막 에어컨도 틀어주고 하니까. 우리 끝나고 스낵 주죠. 또 이제 그 거기 있는 미군 부대니까 이렇게 그 우리 자매들도 이렇게 와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 총각 때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갔고 그랬는데 누가 이제 어떤 분이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었어요. 거기 부대 안에 근무하는 안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나가 보니까 성경 말씀은요 이분이 가르치시는데 너무 너무 열심히 잘 가르쳐요. 근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교회 가는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무리 교회 얘기해도. 근데 이제 그분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이분이 참 너무 이렇게 홀리한 거예요. 너무 거룩하고 정말 이렇게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런 분들은 다 이제 이중인격자다. 크리스천들 그런 분 많잖아요. 이렇게 겉으로 볼 땐 괜찮은데 뒤에 가보면 좀 이게 딴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뭐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정말 그 genuine한 거예요. 정말 진짜예요. 예,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그분 이제 집에를 한번 가봤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 바이블 스타디하는 그룹이 이제 그 이제 교제를 하는, 펠로우십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 오후 한 4시, 5시 그렇게 됐는데 그 집 아이 이름이 그 아이삭, 이삭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그 치킨팍스를 여름에 해가지고 애가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가려우니까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보통 한국 그 아빠들은요 어떡하냐면은 애가 울면은 와이프를 불러요. 여보 이리 와봐, 애 지금 좀 데리고 나가. 아, 손님들 왔는데 시끄럽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하시고 아이를 무릎 앞에 앉혀, 아이삭, 이삭 이리 와봐, 앉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를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이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도. 근데 한참 기도하시니까 그 아이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셔서 잠이 들을 수도 있고 이제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아이가 이렇게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방에다 이렇게 침대에다 앉혀놓고 와서 또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그때 아직 제가 주님 잘 모를 때였거든요.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회심을 했죠. 그래서 그분 덕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동네 집 앞에 교회를 갔어요. 저는요, 모든 교회 집사님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진짜예요. 왜냐하면 본 게 없기 때문에 집사님들은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전 진짜. 근데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그 신앙생활, 라이프 스타일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막 고민하고 이제 갈등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게 파워풀한 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요, 교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삶의 현장에서 그 마들링, 그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챌린지를 받아요, 이것이.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늘 어제 우리 정성원 교수님 강의하셨지만은 어떤 믿음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나도 한번 저런 분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면은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예배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도 끝나고 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시작되는 걸지도 몰라요. 예, 삶의 현장에서 예배. 예, 두 번째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네 뭐냐면은 이제 그 깊은 데서 고기를 잡으라 그대로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우리 주님은 깊은 데서 잡으라 베드로에 대한 그 플랜, 이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예, 처음에 내가 쓰고 그 어떤 플랜이 딱 가지고 주님은 그 뭐냐면은 저나 여러분에 대한 각자의 우리 예수님은 어떤 플랜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그 플랜에 코아퍼레이트.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협력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딴 데로 가려고 그러죠. 우리 주님이 다르게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다 그 죄가 있어가지고 주님이 부른 대로 안 가고 이렇게 자꾸 딴 데로 가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 플랜에 탁 협력했죠. 예, 이제 그랬을 때 고기가 이제 많이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어떤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또 우리 그 손주 손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플랜이 다 있으세요. 이제 그것이 뭘까? 늘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 아들한테 근데 참 이제 여기서 다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아들 얘기는 사실 이제 오후에 해야 되는데 네,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우리 이제 아들한테 우리 저도 아버지니까 비전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어떤 플랜이 있을까? 그래서 늘 이제 아이들 물어봅니다. 너 나중에 네가 비전이 뭐냐? 어떤 사람이 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공부할 수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애들한테는 그냥 나중에 네 비전 플랜 이걸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너 졸업하면 뭐 될래? 그랬더니 하루는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공부도 굉장히 안 했거든요 이 아이도. 근데 한국에서 그때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나중에 크면은 그 사채업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First job. 그가 원했던 first job이 사채업자예요. 그 영어로 뭡니까 사채업자가 여기서? 예, 정말 제가 그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이 친구가 있었는데 아마 그 아버지가 그거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친구랑 친하니까 맨날 그 집에 가서 이제 슬립오버 자고 그랬는데 예, 그랬는데 이제 강남에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집에 온 것 같던 저한테 아빠 우리는 왜 강남으로 이사가 강남으로 이사가재요. 그래서 아빠는 여기가 직장이 가까우니까 그냥 여기 사는 거야. 그랬더니 에이 이제 맨날 이제 그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었는데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뭐가 되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 플랜 따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안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랜을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네,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드로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뭔가 간섭하실, 예,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기대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참 미스터리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해 주실까? 어떻게 할까? 예, 무슨 베드로가 사실은 뭐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힐 것 이거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아마요. 예, 그러나 하여튼간에 최소한 뭐가 그래도 주님이 주실 것이라는 뭐가 있었을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의 어떤 말씀대로 살 때에 내일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걸 해주실까? 다음 달에는 우리 가족에 어떤 좋은 선물을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번 설교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꽃을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꽃밭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정말 풍성한 우리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이 정말 힘들 때에 도와달라고 그러면 없어서 우리가 못 도와주는 것이지 더 많이 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이듯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오늘 참 좋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도 아픔이 사실 많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때는 뭐 물질적으로 좋아요, 풍성하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한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요. 이걸 씻겨지지 않는 그러한 허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놓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꽃을 달라고 기도할 때 꽃받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듯이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세 가지 한번 주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삶의 현장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나에 대한 우리 자녀에 대한 주님의 플랜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간섭해 주실지, 어떤 행동으로 함께해 주실지 이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겠다는 우리 헌신의 기도를 한 1, 2분 정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참 말씀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옵시고, 늘 삶의 현장에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플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참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현장에 유혹과 도전과 여러 가지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현장 속에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 대한 플랜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힘들지라도 좋은 것으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그 액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베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